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룡 최기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갑진년에 들어와서 소띠 4월달 하반기 운세. 자,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띄워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28살 나는 정축생 나는 우리 소띠분들 계시고, 40살 나는 을축의 소띠, 그리고 52살의 개축의 소띠, 그 다음에 64살의 신축의 소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28살 정축생 나는 소띠분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금전운이 좋지를 않았어요. 되게 나빴습니다. 자, 4월달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금전의 운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네,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나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어요. 부동산 나쁘지 않습니다. 네, 28살 지금 뭔지 모르게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 매매도 해야 되고, 아니 부동산 또 취득도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매매 운기도 나쁘지 않고, 내가 뭔가 취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애운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별하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든지, 좀 아이러니하고 웃긴 얘기긴 한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망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연애 쪽으로다가. 망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시는 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다리 걸치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좀 그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40살 나는 을축에 나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 있어요. 자, 이번 달에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통틀어서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금전의 운기는 좋다. 금전의 운기는 좋으나,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 12수가 따른답니다. 구설수 12수. 네, 뭔지 모르게 내가 남들한테 뭔가 그냥 미움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냥 내가 저 사람이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금전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망신수가 들어올 때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괜히 내가 누구한테 욕도 먹어서 좋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설이나 시비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별수도 보여져요. 좀안 좋네요, 하반기가. 네, 이별수. 이별수는 뭐 부부지간에 이별도 될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연인지간에도 이별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별수는 들어오기 때문에 뭐큰 이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만 이별이니까 그냥 마음 정리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이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2살 우리 개축에 나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신데요. 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그동안 못 받았던 돈 빌려줬는데 내가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못 회수를 하셨던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전은 나쁘지 않고요. 52살 여러분들, 개축에 나는 소띠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땅을 사놓는다든지, 왜냐면 자기 사주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뭣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흙이 없는 사주는 아니신데요. 그래도 흙을 조금 더 채워야지만이 좋은 사주가 우리 52살 개축의 소띠라고 봅니다. 그래서 땅 투기 하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종잣돈으로 여러분들 땅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금전 나쁘지 않고, 연애운. 네, 연애운 나쁘지 않습니다.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64세나 신축에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축생 소띠분들,
흉살이 들어와서 힘들 것이다. 금전적인 손해를 제가 많이 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전적인 손해는 지금도 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좀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이거를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관제수. 관제수는 서서히 물러간다고 합니다. 관제수 때문에 뭐 법원 갈 일 뭐 여러 군데 갈 일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나아진다라고 합니다.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많이 웃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28살 정축생, 40살 을축생, 52살의 개축생, 64살의 신축생 소띠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 엑소시트 용류령 최기택입니다. 감사합니다.